안녕하세요 여러분.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32쪽 33쪽에 나와있는 꾸밈음의 종류별 연습 1번 짧은 앞꾸밈음 상행과 하행입니다. 반음 짧은 앞꾸밈음은 꾸밈음의 기초이면서 서정적인 곡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꾸밈음입니다. 뒤에 나오는 동꾸밈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반복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멜로디에 반음 아래 있는 꾸밈음이나 반음 위에 있는 꾸밈음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반음 짧은 앞꾸밈음 상행 연습 악보에는 대부분의 음이 반음으로 되어 있지만 왼손 크로스 핑거링 시도와 오른손 크로스 핑거링 파샵만 반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음으로 선택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영상은 왼손 크로스 핑거링 시도의 연습과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음으로 선택한 라도의 연습 그리고 파샵의 연습과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미 파샵의 연습 두 가지를 모두 해놓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음 꾸밈음 뒤에 온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배운 비브라토를 적용해서 연습하시면 두 가지 연습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연습이 되겠습니다. 반음 꾸밈음에서 사용할 비하인드 포지션을 살펴보면 라샵에서 시로 갈 때 시 아래 작은 키, 뿌띠키 혹은 비스키라고 하는 키를 잡고 시플랫을 한 다음에 그 키를 손가락을 슬라이딩 시키면서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뿌띠키를 사용해서 라샵을 하시고 그리고 시로 연결되는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포지션인 TA키 오른쪽 사이드에 나란히 있는 키 중에 제일 아래 키를 TA키라고 합니다. 라 트릴 키인데요. 이 키를 사용해서 라샵을 표현하시고 C로 연결하는 연습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습은 짧은 앞구미음 하행 연습입니다. 모든 음이 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영상은 짧은 앞구미음 상행과 하행을 적용한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연습하겠습니다. 짧은 앞구미음을 상행과 하행으로 나누어서 연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노래에 적용하실 때에는 긴 음 앞에 꾸밈음을 넣어 보시는 것이 쉽게 꾸밈음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잔결 꾸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